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느새 벌써 주말이 코앞이네요. 오늘 하루 하면 또 추석 연휴가 이어지는 토요일이고 또 추석 연휴가 오게 되네요. 뭐 태풍 영향으로 뭐 여러 가지 또 불편한 점이 많지만 또 추석 그 한가위를 맞아서 여러분들이 더 마음이라도 넉넉해졌으면 좋겠어요. 저는 오늘 간단히 이렇게 아침 식사하고 오늘 오랜만에 주부 모드로 돌아와서 깻잎 밤을 건 깻잎 김치 한번 담아보려고 해요. 여러분들도 추석 명절 잘 보내시고 행복한 연휴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깻잎을 키우는데 굉장히 농약을 많이 사용한대요. 그래서 저는 하루 저녁 이렇게 정수기 물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물에 담궈놨어요. 그래서 좀 우러나오겠죠. 이제 한번더 물갈이를 해서 제가 다시 담궈놨던 거랑 이제 건져서 물기를 빼서 한번 시작해 볼게요. 이 깻잎김치는 간단하면서도 아주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밑반찬이랍니다. 저희 식구들이 특별히 이 깻잎절임이나 깻잎 그 반찬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 중에서 생으로 양념해서 재워두면 아주 며칠간 한동안은 밑반찬 걱정 없는 아주 간단하고 맛있고 영양 많은 깻잎 김치랍니다. 아주 간단해요. 우선 재료 준비 한번 해볼게요. 재료는 아주 간단해요. 양파, 저는 약간 매콤한 맛을 내기 위해서 약간 매운 고추예요. 아주 땡초는 아니고 약간 매운 고추. 그리고 냉장고 속에 말라 비틀어진 당근이 있어서 당근 꺼냈습니다. 그리고 파한 뿌리 이렇게 우선 썰어 보겠습니다. 아주 슬라이스로 해주시면 되겠어요. 부드럽게. 안 그러면 얘들이 막 굵게 썰어 놓으면 얘들이 굴러다니잖아요. 깻잎에 켜켜이 놓을 건데 넣는 거지. 특별히 뭐 없으면 안 넣어도 됩니다. 안 넣어도 돼요. 조금만 넣으면 돼요. 빨간 고춧가루가 들어가니까 특별히 안 넣으셔도 상관없습니다. 시들어가지고 아까 물에 한번 조금 담글게요. 다른 재료 준비하는 동안에 이렇게 담궈놓으면 조금 싱싱하게 살아날 거예요. 고추도
싶으면 중간에 한번 이렇게 갈즙을 주세요. 다시 씌워도 되고요. 매운 거 싫어하시는 분은 약간 크면 입에 들어올 때 매운 맛이 많이 느껴지니까 조금 더 잘게 써셔도 되지만 아주 맵진 않아요. 이런 짜투리 부분은 모아놨다가 이제 육수 만들 때 아까 냉장고 들어가면 좀 마르고 그러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쓸 만큼 쓰고 이런 짜투리 부분들 모아서 육수 만들면 좋아요. 다시마 이런 파 이렇게 북어포 북어국 끓이고 나면 머리 무 한 조각 이렇게 해서 채소를 만들어 놓으면 거기다 간장 넣고 같이 끓여 놓으면 이렇게 맛간장이 돼가지고 맛간장은 아무데나 써도 맛있잖아요. 그게 맛간장이 별 것이 없죠. 그게 맛간장이죠. 여러 가지 채소나 넣고서 같이 육수를 우려내면 돼요. 거기다가 맛을 좀 넣고 또 간장 조금 더 넣고 이렇게 간 보면서 이제 하면은 그게 또 꽃게 간장이 되는 거예요. 게장 간장이 되거든요. 이렇게 여러 가지 응용하기 나름인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맛이 아무래도 깊은 맛이 좀 나겠죠. 생강 즙이 있으면 생강 조금 넣으시고 생강 많이 넣는 거 싫어하더라고요. 젊은 사람들은 그리고 마늘 좀 넣을게요. 한국 음식에는 마늘이 기본이잖아요. 마늘 가루를 좀 넉넉히 넣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색감이 고춧가루 원래 고춧가루가 고추 농사가 잘 된 것 같은데도 고춧가루 고추는 이게 부셔서 보내주는데 한 근에 17,000원 주고 샀어요. 작년보다 저는 오히려 더 비싸진 것 같아요. 부모님이 농사 지은 거라 해서 제가 믿고 구입했습니다. 작년에 또 제가 구입해서 썩은 고춧가루랑 간장도 이건 우리가 맛볼 수 있으니까 적당량 여러분들이 그렇게 짜지 않게만 해주시면 되겠어요. 간장 그리고 여기 집에 있는 까나리나 멸치 액젓 이런 정도 넣으시면 이것도 김치 종류잖아요. 액젓은 너무 많이 넣으면 또 짜니까 두 스푼 정도 넣을게요. 멸치 액젓이나 까나리 액젓 아무거나 있는 대로 그냥 넣으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설탕도 넣으시는데 저는 그냥 설탕은 안 넣고 이게 약간의 윤기를 위해서 저는 조청 쌀엿 이게 평소에 물엿 대신 쓰는 이게 조청 쌀엿이 있어요. 이걸 조금 넣을게요. 이제 그냥 응용해서 집안에 재료 있는 대로 하시면 되겠어요. 굳이 그 재료 없다고 우리 한국 음식이 그 재료 없다고 안 되는 거 아니니까 그냥 집에 있는 재료 응용해서 하면 되겠어요. 이렇게 하다 보면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꼭 그럴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깨를 이제 이렇게 갈아서 이렇게 믹서기에 한 번 휘리릭 돌린 깨소금이에요. 그게 더 고소하거든요. 그걸 좀 넣고 또 그다음에 일반 통깨를 좀 넣을게요. 두 가지 종류를 넣고 쓰거든요. 일반 통깨도 좀 넉넉히 넣어요. 야채가 너무 살아 있으면 깻잎 위에 올릴 때 약간 얘들이 굴러다니거든요. 이렇게 약간 양념해서 조금 놔두면 얘들이 저절로 풀이 죽겠죠. 그리고 그 상태에서 깻잎에 켜켜이 올려주면 돼요. 이 양념 만드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켜켜이 한 입 두 장 정도로 저는 하거든요. 올리고 또 거기에서 깻잎을 이번에는 또 쌀이랑 쌀 갖다 주려고 또 넉넉하게 했어요. 그러다 보니 오늘 시간이 꽤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도 자주 하는 거 아니라서 평소에 가족들이 같이 하는데 오늘은 혼자서 해야 돼서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간을 좀 보시면 돼요. 손가락으로 얘는 짜다 싶으면 지금 짜진 않거든요. 간을 내 입에 맞추시면 돼요. 싱거우면 간장을 조금 넣는다든지 액젓을 조금 더 넣는다든지 이렇게 해서 간을 맞추고 이거는 간을 꼴 수 있는 음식이라 얼마든지 할 수 있답니다. 이렇게 해놓으면 식구들이 굉장히 좋아해요. 김치 잘 안 먹는 사람 우리 식구들도 애들도 깻잎 이렇게 해놓으면 잘 먹어요. 이 꼭지 부분은 깻잎은 이 꼭지 부분은 이렇게 한 번씩 단단히 끝부분만 이렇게 잘라주시면 깔끔하겠죠? 자, 이렇게 켜켜이 그냥 저는 한 두 장 정도로 아랫부분은 그렇게 양념을 많이 끼얹지 않아도 이렇게 차곡차곡 하다 보면 양념이 아래로 흘러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얇게 이렇게 대충 펴발라 주신다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리고 또 살짝 끓는 물에 살짝 데쳐서 또 하셔도 더 부드럽고 맛있게 할 수 있어요. 이 깻잎은 뭐 칼슘이나 무기질 이런 영양분이 아주 풍부해서 칼슘과 철분 같은 경우에는 시금치가 철분이 많다고 많이들 권장하잖아요. 그 시금치의 한 두 배 정도의 철분을 함유하고 있답니다. 아주 깻잎은 아주 가격이 괜찮으면서도 맛있고 사철 후에 닿지 않고 먹을 수 있는 식품이라 많이 먹어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고기 좋아하시는 그 젊은 층에서는 고기를 선호하죠. 고기에서 부족한 각종 미네랄이나 칼슘 이런 것들, 영양소들을 얘가 다 가지고 있다고 해서 아주 맛있으면서 효자 채소예요. 이렇게 하우스 재배나 이런 재배를 통해서 저희가 항상 이 깻잎을 먹을 수 있잖아요. 여름은 여름대로, 겨울은 또 겨울대로 그렇게 비싸지 않으면서 주변에서 흔히 구할 수 있는 식재료인데 영양감은 또 좋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밑반찬 만들어 보셔요. 그리고 저희가 만들어 가지고 이제 추석에 먹을 거라 두고도 한동안 이렇게 질리지 않는 밑반찬이에요. 여러분들 한번 해보세요. 오늘도 요리 하나 뚝딱 그냥 있는 걸로 집에 있는 채소로 깻잎만 사다가 간장하고 뭐 이런 한식 종류들은 다 저희가 항상 집에 재료들이 있잖아요. 간만 잘 맞추시면 얼마든지
밑반찬 엄마 솜씨, 엄마 손맛 그대로 만들 수 있답니다. 여러분들 어렵지 않으니까 한번 해보세요. 우리 예쁜 새싹 요리니들도 한번 해볼 만한 요리랍니다. 감사합니다. 쉽게 한번 만들어 보세요. 그 사이에 또 제가 또 밥 해놨던 거 밥이 또 다 됐네요. 따끈따끈한 잡곡밥 있어서 저 밑에 왼쪽에는 어제 숨이 죽었을 거예요. 밑에 있는 아이도 벌써 많이 숨이 죽었어요. 이렇게 한번 또 시식을 안 해볼 수가 없죠. 따끈한 밥이 있는데 시식을 하다가 시식하다가 밥 한 공기 밥 먹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아까 빵도 먹었는데 먹어볼게요. 밥이 금방 다 됐어요. 일단 또 밥 올려서 먹어봐야 되겠죠. 아, 우리 구룡이가 또 방해한다. 아, 여러분들 한 입 아 하세요. 아, 맛있겠죠? 향을 줘요. 향이 끝내줘요. 여러분들 저만 먹어서 죄송합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해서 드셔보세요.